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24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인데요. 이제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현실화가 뭐 지금 이루어지면서, 오늘 이제 2610포인트를 또다시 한번더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이 2610포인트를 중심으로 뭐큰 의미 없는 수렴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고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또 우리 회원분들도 그 얘기를 또 다시 까먹고 또 다시 물으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국내 시장을 흔든 두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냅 에 대한 실적 부진,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빠졌다라는 부분과, 또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서버 물량에 대한 주문 축소 우려감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빠졌다, 뭐 그런 루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숨겨진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현실화인데요. 자, 채권 전문가의 94%가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뭐 지금 현재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5월 달에 이미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이 6월 달,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5월 달 이후에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없거든요. 6월 달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없고, 그리고 7월 달에 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 그리고 8월 달에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7월 달, 8월 달에도 연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요번에 25BP를 한다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들도 그만큼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 이 금리라는 것은 이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예금 금리도 찔끔 오르지만 대출 금리는 어마무시하게 올라요. 은행이 이제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우리가 돈을 맡기게 되면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기업에게 빌려줍니다. 기업에게 빌려주면서 그에 따른 이제 대출을 기업들이 받았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우리 개인들이 대출을 통해서 빌리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예대 마진이 예금과 대출에 대한 중간 마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은행이 수익으로, 영업 수익으로 가져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건데,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빠르게 오를수록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상당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5BP를 인상을 한다면,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론, 그만큼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지, 금리를 앞으로 안 올리겠다라는 신호는 아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2600포인트 밑으로 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또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대표님 또 어떡해요, 이게 이대로 또 시장이 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바닥 형성 안된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시장이 빠지면 걱정을 또 하시고, 시장이 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런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기준점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저희가 전에도 표시가 돼 있잖아요. 2610포인트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변곡점,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변동폭 자체가 지지를 밟고 지지를 밟고 지지를 밟았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이탈됐다가 올랐다가 다시 이탈됐다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양상인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하게 지금 수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자, 수렴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수렴 이후에 그런 방향성을 상방으로 가든지 하방으로 가든지 한번 방향성을 가지면서 시장이 움직이겠죠.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2700선도 상당한 저항이지만 하방에 대한 2500선도 상당한 지지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방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빠지게 되면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시장이 오르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은 큰 의미를 둘수 있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지수는 여기서 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없는 자리고, 오히려 지금 시장은, 오늘 과하게 올랐는데 어제? 그러면 오늘 시장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과하게 빠졌는데?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은 종목별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전일 했던 것 중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빠졌다에 대한 내용을 어제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장중 반등이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왜 반등이 나왔습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업황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반등을 다 붙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에코캡이라는 기업이 오늘 갑작스럽게 또다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죠? 물론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급등 양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형테크 상한가 같은 기업도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장중에 갑작스럽게 오른 모습이 나타났죠.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납니까? 결국에는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 파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아, 대표님 여기 바닥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워요. 오히려 종목별로 바닥이 드러났는 종목군들은 반등폭을 좀더 붙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고, 오히려 종목별로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은 그만큼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2600선, 261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으로 드러날 수 있다.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시장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오늘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냅챗이 실적 부진이 이루어지면서, 자, 스냅이 장외 시간에서 30% 폭락세가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이 스냅챗이라는 것이 우리가 카메라 및 커뮤니티, 그 SNS 관련된 어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회사 스냅이 지금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어요. 실적 부진이 큰 이유였고, 이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이 무너지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메타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일부 하락을 하는, 시간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국내에 또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죠. 네이버가 지금 현재 52주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26만 6천 원까지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그래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고 볼수 있죠. 지금 52주 신저가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8만 6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시장은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 나타났더라도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실적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실적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가 주구장창 빠질 것인가?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접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서비스업, 바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한 사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상당한 사업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대부분의 현재 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또는 그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쇼핑을 하게 되고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교통 플랫폼을 찾게 됩니다. 자, 그만큼에 대해서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우리가 카카오가 17만 원대 갔을 때 어떤 유명하신 대표님이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카카오를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미래에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카카오가 다 하고 있다. 이 플랫폼 자체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8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대표님은 무조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타기를 해서 사야 되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최근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다. 그게 맞는 대응 방법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이 바뀐 거지 이 회사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회사에 대한 지금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는 있어도 그만큼에 대한 모 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인 거고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접근 방법이 현재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17만원 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예인, 카카오는 연예인이다. 접근하면 안 된다. 팬으로서 좋아하자. 라고 뜯어 말렸던 것이 바로 자회사들이 분할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8만원대는 충분히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봐요. 자,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제가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월 27일 날 추천을 해드렸고 이게 단기간에 30%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가격대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려온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매도로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26만까지 내려왔는데 자, 네이버는 왜 좀 더 빠질 수 있느냐.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대한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 자체는 호불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싸지만 추가적인 25만 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를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 자리가 만약에 행여나 이탈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것이라고 봐요. 의미 있는 가격대인데 왜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추후에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냅이라는 기업이 실적 부진으로 하락을 했는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그에 따라서 하락했다. 물론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플랫폼 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메타라는 기업, 그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또는 뭐 구글, 안드로이드,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국내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대 빅2라고 하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상당한 플랫폼에 대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두 가지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느냐?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하락하더라도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한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자, 오더컷 공포에 흔들, 자, 루머에 하락한 반도체주.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가 루머에 흔들렸다. 시장에 나던 주문 축소 소문의 진원지다. 중국, 미국 서버 업체가 반도체 주문을 줄일 것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졌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자, DDR5 가격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13만 5천원까지 내려왔고. 자, DDR4 가격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권력이 조금 다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주문 축소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이 중국이 갑자기 주문 축소액이 왜 나오느냐? 그 부분을 좀더 저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저는 어제 나타났던 이유수도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IPEF가 출범을 하면서 한국 등 13개국이 동참을 한다. 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 협력체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 알렸다. 자, 미국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무역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 거래를 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자, 여기 참여 국가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자, 이런 나라들인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중국은 미개하다. 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는 다르거든요. 경제는 달라요. 프랑스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심지어 이탈리아 유적지에는 중국 공항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중국이 소비 국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심지어 중국이 관세 철폐,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해준다는,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어제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어요. 왜 반등에 성공했을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 관계가 좀더 회복될 수 있다. 중국이 도시 봉쇄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중국이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영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중국을 욕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소비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IT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서버 증설이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이루어졌을 때 삼성전자는 SK이닉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반도체 물량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무역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견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뉴스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한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 중에 한 개로 이런 루머가 저는 돌았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불거진다면,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 삼성전자, SK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 부분 자체는 너무 과하게 좀 해석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준 가격은 얼마라고 했죠? 6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65,000원을 기준으로 65,000원대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지금 자리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자, 10월 12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삼성전자 10월 12일 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다, 그죠? 그리고 단기간에 지금 8만 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오면서 이런 종목이 20% 올랐습니다. 자, 이거에 가능했어요, 그죠?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깨고 난 다음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번에 65,000 밑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자, 65,000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에 대한 신호를 드리고 단기간에 올랐어요. 다시 한번 내려오면 이때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 가능하다. 일단 내일은 좀 반등 나올 거예요. 오늘 과하게 좀 빠졌기 때문에. 자, SK이닉스는 좀더 저는 관망을 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이닉스가 둘다 저렴하다. 둘다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다 저렴했을 때둘중한 개를 사야 될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전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면 SK하이닉스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기아차도 사고 삼성전자 사면 되겠죠.
같은 업종 내 종목을 1등, 2등, 3등까지 사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 시기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러면 보수적 관점으로 1등, 2등, 3등 주식이 있으면 그 중에서 1등 주식을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물론 SK하이닉스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도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좀 더 좋아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저가로 한번 자리를 잡았던 자 이런 자리 10만 5천원 밴드가 있는데 그런 자리가 이탈된다면 하단에 있는 갭 앞에서 들어올렸던 갭 자리 자 10만원 밴드까지는 여기 하방을 조금 다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휩쓸었던 이슈 루머 두 가지에 대해서 대응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실제 추천 내역이고 손절이 두 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달에도 손절이 세 번 있었는데 나머지 종목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상한가도 매달마다 생겼고 심지어 매수가 대비 한 종목은 100% 한 종목은 100% 다른 종목은 1000%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어요. 나머지 30% 40%도 많이 생겼었고요. 그만큼 개별주에 대한 3월달 4월달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수익 나는 그런 저희 방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달성을 했던 노하우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159-0700 연락 주시면 되고 이번에 직장의 문자반을 오픈합니다. 5월 25일 바로 내일 오픈하는데 오픈 전까지 진행을 하시면 일주일 무료 서비스를 더 드리고 자 그리고 이벤트 할인가 22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자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 직장인 투잡시 됩니다. 주식 투잡 반드시 성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투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퓨런티어 포스코아이시티 코인테크인데요. 코인테크가 어느 순간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많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뿌듯하고요.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해보겠고 자 포스코아이시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퓨런티어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관련인데 하나씩 같이 보시면 자 우선 포스코아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권역에서 지금 주가를 조금씩 밖에 나가는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밖에 나가는 자리들이에요. 포스코아이시티는 2019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악재에 대한 부분 자체 국제소송까지도 걸렸었거든요. 그걸 이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르지 못하더라도 주가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렴한 가격이라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공정장비 자동화 장비거든요. 그래서 원스텝으로 자동화 장비 2차전지 공정장비를 진행하는 기업 이게 폴란드 법인에서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법인 쪽에 대한 매출이 나타났을 때 코인테크에 대한 장비가 들어갔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한번 큰 이슈가 되고 났는데 급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추세적 상승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인데 정혜선 회장이 자율주행 관련된 언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지아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한 번에 다 올랐는데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퓨런티어 이 기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의 문자반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자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부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자 내일 또 시장 오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